책이 바뀌어서 민수기가 되죠. 예. 민수기가 좀 길기 때문에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 1장에 보면은 백성의 숫자를 세어라. 병적을 조사하는 겁니다. 행군할 사람들 가나안에 가서 그 길을 가는데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들 20살 이상 그렇죠? 여자와 어린아이는 제외하고 장년들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살 이상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도자, 리더를 하나씩 뽑지요. 예. 장소는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산에서 많은 사건이 있었죠. 예. 출애굽기에 많이 나와 있고 성막 제도를 가르쳤고 거기서 무슨 금송아지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성막을 줬기 때문에 레위가 있었고요. 광야 활동은 민수기로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사건이 아니고 광야 끝나갈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재교육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든 나라든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도 규칙을 정하고 법을 제정하고 어느 나라가 만들어지든지 먼저 헌법을 선포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가 될 거다. 그래서 신명기는 그런 법전으로 봅니다. 자, 지도자들이 필요하다. 왜? 그분들이 대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각 지파를 다 모아가지고 지파별로 가족별로 이름을 다 적어내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름을 적었다. 그 다음에 20절 이하는 열두 지파 각 지파별로 이름을 다 셌다. 그러니까 몇 명이었더라. 마지막 민수기 가서 또 숫자를 확인합니다. 가보면 숫자가 줄었어요, 조금요. 광야 생활이 그만큼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역시 무엇보다도 사람이 중요하다. 큰 일을 하려면 준비를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준비 안 하고 일해서는 당황하지요. 중요한 일일수록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 중에 인원 사람 준비죠. 군대 가면은 밤마다 점호해요. 숫자가 맞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 네이무반에 20명 있으면 20명 다 숫자 세고 숫자가 맞아 안 맞으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어디에 찾아와야지. 아침 시작하면 또 점호를 하는 거예요. 밤새 안녕하신가 그래서 인원 점검이 철저합니다. 뭔 일을 하려면 사람 준비, 사람 점검하는 겁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은 싸움터가 됩니다. 방해도 있고 적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니까 극복해야 되거든.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고 싸울 만한 사람이 중요하고 힘을 합해줄 사람이 중요하죠. 예, 그래서 먼저 사람 준비다. 뭔 일 하든지 여러분 사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음식을 하려면 기술자가 와야 되고 그렇죠. 건축할 나이도 일꾼이 와야 되고
애들 가르치려 해도 교사가 있어야 돼요. 애들만 모아놓으면 못합니까? 선생님이 있어야지. 모든 일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 준비돼야 되죠? 예. 특별히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중요하죠. 자, 내 삶을 앞으로 살면서 민수기처럼 그렇게 평온하진 않다. 싸워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이겨나가야 되고. 그래서 계시록의 교회는 이기는 교회가 상을 받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요. 도망가도 안 되지요. 뭐든지 앞에 있는 현실을 극복해 가야 됩니다. 이겨나가야 됩니다. 또 단결해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고, 그렇죠? 강건해야 되고. 예.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사람 준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믿음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인품도 필요한 거지요. 예. 청년들은 특히 준비가 중요해요. 왜? 희망이 있으니까. 네. 마냥 시간만 기다려서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좀 실력을 늘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을 늘 준비하고 신앙의 인격을 갖춰야 할 겁니다. 자, 광야에 준비한 다음에 전쟁하러 가려고 그러니까 그냥이 안 되고 그들이 정결하게 준비하게 해요. 그래서 정결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일, 뭐 이런 준비가 쭉 갖춰지거든 출발한단 말이에요. 출발에 가다가 꼭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광야 교회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민수기는 왜 그러냐? 구약 교회, 광야 교회가 그랬는데 현실의 신앙이나 교회도 그러기 쉽단 말이에요. 사람은 항상 비듯합니다. 주로 보면 불평, 반대, 의심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애를 먹고 어려움을 당해요. 지도자 노릇하기가 정말 힘들게 해서 모세가 정말 힘들어하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고백도 하고 그러죠. 그 마지막에 가서도 다시 숫자를 헤아리고 율법을 재정리해주고 땅을 분배해주는 그것으로 끝나고, 이제 민수기 끝나면 바로 사실은 여호수아로 가야 됩니다. 모세도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서 2세들, 이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40년 되니까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특별히 민수기는 그리스도를 보여준 게 많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그렇죠? 광야 백성이 60만 명인데 여자하고 아이들 하면은 최소한도 한 가정에 3명은 더 넘을 거다. 그리고 3, 6, 18, 이렇게 250만 명 이상으로 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옮겨가죠. 광주 시내 150만 명입니다. 광주에 뭐 고향 사람, 친척들이 있어도 1년 가도 한 번 못 만나요. 어디서 산다더라, 그 정도지. 만나기 힘듭니다. 뭐. 1년이 뭡니까? 10년 가도 못 만나갔더라. 빠짝어서 안 만나고는 못 만나지. 250만 인구가 먹을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싸움은 안 하겠으며, 그렇죠? 옷은 어디서 나겠으며, 특별히 물은 어디서 나겠으며,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사막길 아닙니까? 아주 어려운 길을 가는 거죠. 자, 이걸 걸어서 간다고 생각할 때 정말로 엄청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질서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2장에 가면 이 사람들을 성막을 중심해서 레인이 딱 감싸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열두 지파가 딱 성막을 중심해서 옹이하고 행진을 하는 겁니다. 맡은 일을 철저히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신호에 따라 움직이죠. 자, 반석에서 물. 이걸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반석은 그리스도다. 사막에서 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물이 없어서 아우성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겠어요. 이 반석은 그리스도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진짜 생명수를 주실 분, 생수를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께 나오면 목마름이 없고 새 힘을 얻고 생명수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막 불평하니까 불뱀의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뱀으로 죽게 될 때 그들이 한 뱀을 달아놓을 때 장대의 뱀을 보면서 고침을 받아요. 이걸 요한복음 3장 15절에 또 이야기하고 16절에 나오죠.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죄를 믿으면 멸망할 자가 영생을 얻는다. 또 사막에 농사가 없고 그 양식을 어떻게 조달하 군대가 만 명만 돼도 하루에 먹는 양이 엄청납니다. 군인이 가면은 먹어야 싸우니까 양식 조달이 힘든 겁니다. 임진왜란 때 다 그러죠. 양식이 우선은 또 보급을 계속 보급로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줬죠. 생명의 떡입니다. 만나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요한복음 6장에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 행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빵이 문제가 아니다.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죠. 우리 조상들은 과거에 그 인도를 따라갔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가야 한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또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금방 믿음이 없어져요. 손에 쥐어주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요. 하나님은 성막 중에 계세요. 자기들 중에 계세요. 그리고 악기를 인도하세요. 조금을 못 참아요. 그러다 가면 불신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모시고 영접하고 살면서도 조금만 뭐가 안 되면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게 광야 교회의 문제였고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아요. 인도하세요. 공급해 주셨어요. 보호해 주세요. 질서를 지키고 말씀을 따르고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음으로 못 들어갔고 믿으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고 약속이 분명하고 인도가 분명합니다. 믿고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46절에 숫자를 다 해서 합해요. 그 수가 4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60만 3,550명.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이름이 없으면 다 또 개인별로
이름이 다 있죠. 이게 사람이에요. 자, 49절. 레위 백성은 숫자에 넣질 않았어요. 그렇죠? 왜? 그 사람들은 성막을 관리한. 언제나 핵심은 성막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언제나 주님 중심 살아야 됩니다. 주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옷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닿지도 않았어요. 희한한 일이지. 예. 음식이 내려왔어요. 희한한 일이지. 그들이 할 일은 성막에서 봉사해. 예배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이것도 레위의 세 지파가 하나씩 또 일을 담당한 것도 다르지요. 예. 운반하는 팀이 있고 또 그 안에서 또 봉사하는 팀이 있고 다 다릅니다. 50절에 보니까 성막을 관리하는 성막 둘레 진을 치고 성막을 옮기는 남. 그렇죠? 언제나 레위 사람이 해야 돼요. 이건 특별한 임무입니다. 예. 52절 백성은 이제 성막을 중심해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배치하라. 성막 둘레 모두 진을 치고. 그렇죠? 예. 언제나 우리 믿음은 하나님 중심 가야 된다. 그분이 모든 능력이요 승리요 공급이요 축복의 근원이다. 예배하는 것 가장 고귀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봉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 경건한 리더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이 전달하고 이끌어가기 때문이죠. 절대 이들은 무질서하면 혼란입니다. 질서를 꼭 지키고 자기 위치를 지키고 체계적으로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출발했고 머무르면 머물었고 움직이지 않으면 계속 거기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가지만 민수기 조금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을 봅시다. 진 편성과 행군 순서입니다. 열두 지파가 어디다가 진을 쳐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질서 정연하게 동편, 남편, 서편, 북편 하겠어요. 3장에 가면은 특별히 레위 자손의 임무를 말씀해 줘요. 자,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자리에 세우고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장은 레위의 자손이 셋입니다. 고압과 게르손과 무라리입니다. 이들의 임무, 성막의 봉사를 말하고 있어요. 먼저 해간 하나님이시고 예배입니다. 예.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갈 때 성결해야 돼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추방해요. 뭐 피부병이 걸렸다, 전염병 걸렸다, 문둥병 걸렸다. 왜? 전부 올마가니까. 그들은 제외시키는 겁니다. 성결이에요. 그리고 남의 것을 훔쳤다. 보상해야죠. 살다 보니까 남의 것 가져갈 수 있죠. 거기에는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이 있고요.
6장에 보면은 라시딘이 나와요. 라시딘의 서원과 하나님이 그 서원을 받으시고 쓰셔요. 라시딘. 우리 지도자들은 라시딘의 서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7장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서 봉헌하게 하는 것. 왜 이렇게 많이 적었을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중요해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 예배하는 사람, 헌신한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께 속죄받는 것이 중요하다. 아, 그냥 가면 되지 그럽니까? 가기 전에 준비를 그렇게 하는 것. 8장에는 등대를 맡아서 밝히면서 레인의 정결의 식이 나와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는 먼저 자기를 깨끗이 성결하게 참회하고 닦아야 돼요. 자, 그래서 구별되어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무를 받아야 됩니다. 9장에 가면 절기를 이야기해요. 먼저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장막을 세우고 나니까 구름이 덮었고 밤에는 불이 덮었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 보호와 인도를 말하죠. 자, 그리고 10장에 출발합니다. 9장까지가 준비 아닙니까? 특별히 신앙의 준비, 예배하는 것, 성결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그런 자세가 없이 그냥 가자고 그러면 가다 낙심하고 가다 싸우고 뭐 가다 야단하겠지. 10장은 은나팔인데 행진의 신호예요. 나팔을 불면 출발해야 돼요. 지금도 군대에서 나팔 분 데가 있어요. 저 산에 가서 뭘로 신호하겠어요? 나팔로 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백성이 자기 자리를 다 지키면서 찾아가고 밤에는 진을 치고 뭐 이런 거죠. 예. 11장 길을 가다가 불평이 나온 겁니다. 예. 생선이 먹고 싶어, 마늘이 부추가 먹고 싶어, 만나만 먹으니까 몸이 약해지겠어, 정력이 없어, 막 별소리를 다 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메추라기를 엄청나게 보내죠. 예. 그리고 그 백성이 거기서 벌을 받습니다. 예. 그 다음 12장입니다. 또 가다가 모세를 비난해요. 지도자를 비방하지요. 지도력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미디안과 아론은 아주 가까운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지도자를 그랬다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하죠. 이 질서를 위해서는 이런 징계가 필요하고 지도력이 세워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 13장이 그 유명한 가나안 정탐이에요. 그렇죠? 열두 지파에 한 명씩 대표자 열두 명이 하는 거예요. 열 명은 아주 낙담적이고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 말을 듣고 백성이 완전히 절망해버려요. 근데 두 사람, 요서와 갈렙은 괜찮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다. 막 적극적으로 말해도 그 말은 안 듣고 여기서 하나님이 엄청 진노하신 거죠. 반란이 일어나죠. 예.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자, 14장 그 정탐 보고를 듣고 백성이 밤새 울고 불평해요. 다시 돌아가자고 막 그래요. 새로운 지도자를 뽑다고 그러죠. 예. 하나님이
그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왜 그렇게 불평이 많느냐? 불평이 습관되어 있을 수 있어요. 믿으면서 믿음은 약해지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체질이 바꿔져야 승리하게 됩니다. 예. 왜 민족이 중요합니까?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하다가 불평하고 지도자 의심하고 지도자를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식으로 하려고 다 교회 문제입니다. 똑같습니다. 좀 힘 있는 사람도 자기 집합 만들라고 대항하고 그러다가 또 벌받고도 15장은 제사와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언제나 그 삶을 회복할 때는 여호와께 드린 제사와 헌신, 절기를 말해요. 여러분의 회복하기 원하면 먼저 믿음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의 절기를 회복해야 되지. 16장으로 가요. 16장에 또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고라. 고라는 뛰어난 사람이에요. 언변이 좋고 인물이 좋고 아주 그래갖고 자기 팔을 만들어놔요. 몇 사람이냐? 250명이 모아요. 다 유명한 지도자들이에요. 완전히 고라의 언변에 넘어가 고라의 세력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세력 되니까 모세를 추방하려고 그래요. 지가 지도자라고.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택했지 고라를 택한 거야. 너무 그 세력이 크니까 모세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편을 놓고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이 결정할 거다. 그래서 고라 편에는 이쪽에 서고 모세 편에 이쪽에 서고 기도인데 고라 편 쪽이 땅이 벌려지면서 그들이 전부 땅으로 산채로 들어가고 땅이 입을 다시 또 닫아요. 그래서 그 사건이 해결됐지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을 겁니다. 반역 지금도 똑같습니다. 좀 잘나고 똑똑하고 뭐 있으면 자기 사람 모집하고 자기 대접하고 자기 패를 만들고 자기 패가 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기 싫어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 힘 몰아주면 안 돼요. 인간은 꼭 그래요. 누가 나를 지지한다. 꼭 지식을 하려고 그래요. 사람 관리하려고 그러죠. 표를 만들고요. 이게 가장 교회에서는 위험한 겁니다. 17장 지도자들이 또 있는데 아론에 대해서 또 지도력을 인정하려고 해요. 왜 당신만 꼭 해야 되냐? 그래. 그러면 누가 택했는가 보자. 모든 족장이 지팡이를 갖다 놓게요. 하룻밤 지나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었다고 말해요. 세상에 지팡이는 마르고 마른 나무인데 어떻게 싹이 나겠어요.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함께하는 지도자고 예배 인도자다. 따라라고 말해요. 그렇게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르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가졌고 내가 더 지혜가 있고 전부 그런 거죠. 교회 안에서 질서가 없고 지도력에 순종이 안 되지. 300명이 넘을 때까지는 언제나 그런 일이에요. 될 만하면 또 깨지고 될 만하면 또 싸우고 될 만하면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안 해. 인정하고 따라가면 풍하는 거예요. 숫자가 모아지는 거예요. 저끼리 싸우니까 배갈림이 나오고. 자 18장 제사장과 레인에게 직무를 주셔요. 그렇죠? 제사장을 어떻게 대접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임무가 되고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9장 정결하기 위해서 바치는 제물의 규칙입니다. 부정한 것을 다시 제거하는 것. 20장 그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다. 그래서 물이바 반석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론이 죽습니다. 21장 전투가 벌어지니까 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이게 교회 생활의 문제입니다. 은혜를 계속 받아갈 텐데 계속 성장할 텐데 꼭 그걸로 지금 주저앉죠.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다 물어 죽어요. 그래서 불뱀이 물려서 독사입니다. 독이 차서 다 죽는데 노뱀을 매달게 하죠.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 자, 여기까지가 10장부터 출발해서 21장까지가 광야의 길이었어요. 사건이 많이 나오죠? 생생한 사건들. 22장부터는 이제 모압 땅에 들어가서 이제 나온 사건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다음에 보죠. 너무 많이 해도 힘들고 시간도 갔으니까요. 자, 오늘 다시 한번 1장 돌아갑시다. 민수기 숫자를 셌다. 그래서 두 번 셌기 때문에 숫자를 셌다는 그 말을 따라서 민수기가 됩니다. 예. 광야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는데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공급해 주시는데 믿음이 없어서 순종이 없어서 하나님 안 보고 사람 보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흔들리고 우왕좌왕하고 예. 언제나 우리 중심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성막이 중심입니다. 주님이 보호하고 주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어려울 때도 나를 더 견고하고 인내하고 더 축복되게 만드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시고 어려울수록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